엄마랑 가는 당일 튀긴 아들이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나레이션으로 돌아온 엄마랑 나들이 시간입니다. 이번 나들이는 엄마랑 겹벚꽃을 보러 갔어요. 재작년에 게심사에서 본 겹벚꽃도 참 예뻤는데, 올해는 좀더 한가한 곳으로 다녀왔답니다. 가는 길에도 새로 심은 겹벚꽃 나무들이 있었어요.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는 중일까요? 그 전에 일단 밥부터 먹었습니다. 오늘 고른 메뉴는 청국장과 녹두전. 여러 가지 밑반찬이 나왔는데 엄마가 아주 좋아하셨어요. 엄마 추억의 반찬. 어릴 때 많이 먹던 추억의 반찬들이래요. 맛있어서 더 먹고 싶은데 배가 가 차서 엄마가 엄청 아쉬워하셨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겹벚꽃 보러 가는 길인데 나무가 참 무성해서 예쁘죠? 어느새 여름 느낌이 나기 시작했어요. 오늘의 목적지 도착! 바로바로 충주댐 벚꽃길입니다. 충주 다목적댐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입구 바깥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. 위로 가면 땜순환 산책로 물문호회관. 아래쪽으로 가면 연결 산책로 댐 하류 전망대. 댐 하류 전망대 쪽으로 가야 지금은 겹벚꽃만 폈지만 중간중간 벚나무도 있는 것 같았어요. 곳곳에 숨어있는 고양이도 귀엽죠? 중간중간에 고양이 누가 꽃 올려놨어. 우와 진짜 크다. 겹벚꽃 보이시나요? 나무가 늘어지는 모양이 예쁘죠? 나무도 진짜 크고 여기. 풍성한 겹벚꽃이 산책로 위로 흘러내리듯 피어서 꽃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. 저기 보이세요? 벚꽃? 산책로 밖으로 흘러내리는 벚꽃. 와. 좀 가까이서도 찍어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찍을까? 이렇게 찍을까? 와, 너무 이쁘다. 전망대에는 댐에 관한 설명도 있네요. 엄마는 오늘도 표지판을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다. 충주댐 벚꽃길은 길지는 않아요. 한 500m 정도? 엄마랑 천천히 꽃 구경하면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입구에 세운 차를 빼달라는 방송이 나오네요. 설마 우리 주차 차를 말하는 걸까? 하고 이동 조금 더 들어가는데 방송이 또 나오네요. 입구에 주차한 사람 차 떠나는 거야? 사유지라는 표지판 안쪽에 차를 세우고 들어왔나 그 봐요. 다목적 댐 안쪽에 됐다가 차 빼라 그래서 그치, 그 다른 거였나? 요 뒤로 옮겼죠. 차는 이쪽에는 꼭꼭 사람들이 차를 표지판 세우고 들어가는 바깥쪽에 것 같아요. 세우세요. 꽃 구경은 이만하면 된것 같으니 충주 다목적 댐 물문화관을 바깥에서 구경만 하고 건너편에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셨답니다. 이탈리아인 사장님이 하시는 한옥 카페에서 엄청 진한 피스타치오 젤라또와 맛있는 커피를 마셨어요. 테라스에 앉고 싶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냥 실내에서 편하게 쉬었답니다. 이번 나들이는 이걸로 끝! 다음에 또 봐요. 안녕! 엄마랑 나들이 간다.